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이번 시간에 배울 표현은요. Is this the right way to the city hall? 이라는 표현입니다. Is this? 이게 맞나요? The right way, 맞는 길이 말이죠.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To the city hall, city hall로 가는 길 여기가 맞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to the city hall 대신에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To the 띠리리 해가지고요. 어디로 가는 길이 맞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의문문이니까요. Is this를 This is로 싹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요. This is the right way. 이게 맞는 길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This is the right way. 이것이 맞는 길입니다. 자, 여기서 way만 두고 한번 볼게요. way는 way인데 어떤 way인가요? way to the city hall. 이런 표현이죠. way를 to the city hall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way는 way인데 to the city hall로 가는 way란 뜻이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만 벌써 다섯 번째 강조하고 있는 어떤 형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city hall로 가는 길이지만 영어로 하면 길은 길인데 city hall로 가는 이라는 순서가 된다. 그래서 way to the city hall. 자, 이런 구조에 익숙해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is is the right way to the city hall에서 의문문으로 바뀌자면 this is를 is this로 바꿔준다. 이렇게 해서 is this the right way? 이게 맞는 길인가요? to the city hall?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완성됐습니다. 자,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ere the city hall is? 당신은 city hall이 어디 있는지 아나요? 라고 묻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 약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외워서 쓰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해서 응용하려면 약간은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Do you know where the city hall is? 당신은 아나요? Where? 어디가 the city hall인지 말이죠. 라고 묻고 있는 표현인데요. 자, 이 표현을 간단하게 줄이면 Do you know가 됩니다. 당신은 아나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아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Do you know where? 어딘지를 아나요? 라고 묻고 있죠. 자, 이 where라는 표현이요. where라는 표현만 남겨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원래 어디 들어있었냐면요. The city hall is where라는 표현에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청은 여기 있어요 라는 어순에 포함되는 where란 말이죠. 근데 wh는 앞으로 이동한다 해서요. where the city hall is 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the city hall is where 이 표현 자체는 맞는 표현이 아니죠. 이렇게 the city, where the city hall is 이렇게 해서 the city hall is가 나중에 나와야만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합쳐놓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시청이 어디인지 혹은 시청이 어디인지를 이라는 표현이 되죠. Where the city hall is. 우리가 소위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표현인데요. 명사절은 무엇이냐? 다 합쳐서 명사라는 의미로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만큼 다 합쳐서 결국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한다 해서 명사절이라고 부르는데 명사절의 경우는 where the city hall is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 is의 위치 때문입니다. is가 어디로 갈 수도 있냐면 where is the city hall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건 뭡니까? 요거는 말이죠. 그냥 의문문입니다. where is the city hall? where is? where is? where is? 이건 우리가 익숙해하는 그냥 where is 의문문의 형태죠. 그런데 이 is가요. 요거 위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Where the city hall is 해서 city hall이 어디 있는지를 이라는 의미가 된다. 자, 이 두 가지 100번씩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Where is the city hall 하면 어디 있나요? 라는 의문문이고요. Where the city hall is 하면요. city hall이 어디 있는지를 이라는 명사절이 된다. 자, 그건 그렇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where the city hall is를 빼버리고 Do you know 한 다음에 where the city hall is를 다시 넣으면 자, 어떤 의미가 됩니까? city hall이 어디 있는지를 아나요? 라는 문장이 됐죠. 자,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드디어 where the city hall is의 의미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Do you know? 당신은 아나요? 해놓고요. where the city hall is. city hall이 어디 있는지를 이라고 묻고 있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do you know 한 다음에 Where is the city hall? 이라고 물어보면 이상한 의문문이 됩니다. 근데 좋지 않은 형태. 자,
그러니까 이 형태로 where the city hall is 이 형태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ow long will it take to go there? 라는 표현인데요. How long 하면요, 얼마나 오래 라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의문문이 완성됐어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행 영어에서는 how와 같은 이 의문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How long 같은 길어진 의문사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길게 말하자면 How long will it take to go there?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짧게 하자면요 How long으로만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짧게 줄여서요 쉬운 문장부터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to go there를 일단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리나요? 자, 이런 의문문이 됐는데요. 자, 이게 의문문이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요 요겁니다. It will take very long. It will take very long. 자, 이 문형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뭐에 비해서? 요거에 비해서. 자, 굉장히 쉽습니다. It will take very long. 자, 그런데요. 이 중에서 will에 주목해 봐야 돼요. will이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왜? 의문문이니까. 의문문은 동사 먼저. 그래서 will it으로 바뀝니다. Will it take very long? 야, 이거 겁나 오래 걸리냐? 라고 묻고 있죠. Will it take very long? 엄청나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Will it? 동사 주어의 의문문. 자, 그런데 말이죠. Very long도 아니고 Very very long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해서 말이죠. Will it take very long? 굉장히 오래 걸리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의문문이니까 의문사가 딱 붙어주고요. 자, 그 중에 Very long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Very long. 그냥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Very very long도 아니고 얼마나 더 오래 걸리는데 하는 의미에서 How long? 이렇게 바꿔봤어요. Will it take how long? 자, 요거 어색하죠. 요 상태 어색합니다. 그래서 how long이 어디로 이동? 앞으로 또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how long will it take? 이렇게 해서 의문문이 만들어졌죠. 자,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먼저 will이 치고 나왔고 그 이후에 how long도 또 치고 나오고 해서 문장이 어순이 많이 뒤바뀐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니? 라고 묻는 의문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뒤에 뭐 또 붙일 수 있죠? To go there 붙여서 얼마나 거기까지 갈 때 오래 걸려? 라는 의문문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